금요일 밤의 색다른 즐거움 성인을 위한 보편적 호크 코미디 폭소클럽 2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난 기인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무대죠. 저희 기네스 클럽의 문을 활짝 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모실 분은요, 나에게 감정이란 사치다, 나에겐 일체의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감정 기인입니다. 송준근! 안녕하십니까, 무감정 기인 송준근입니다. 네, 장보기에도 냉기가 싹 흐르는데, 자, 오늘은 저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 거죠? 예, 영화 친구에서 류호성 씨가 고속도로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무감정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보여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쾅쾅쾅 쾅쾅쾅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쾅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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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죄송해요,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전 이만. 뭐? 그렇다고 욕할 필요까진 없잖아. 너 이 자식 당장 내려. 철컥. 키가 상당히 크시네요. 에이, 모르겠다. 퍽퍽퍽. 우두둑. 아, 불사. 난 이제 죽은 목숨이로구나. 아야, 아야. 훌쩍훌쩍. 엉엉엉. 네, 대단합니다. 역시 무감정기인답군요. 자, 여기에서. 예. 자, 우리 송중근 씨가 또 상황 연기를 또 하나 또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술에 만취된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주는 아주 정직한 남자친구를 어머나. 무감정으로 다시 한번 연기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술에 만취된 여자친구를 예. 집에 바래다주는 아주 정직한 남자친구.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찰싹찰싹찰싹 찰싹 찰싹. 이수가 정신 차려봐. 찰싹찰싹 주물럭주물럭 주물럭. 이수가 너 안 그러던 애가 왜 이래? 찰싹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 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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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대단합니다. 무감정 기인 우리 송준근 씨였습니다. 자, 다음 모실 분은요, 저희 기네스 클럽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다, 딸에게 눈 감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눈기인 이광서. 눈기인 이광섭입니다. 네, 정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나요? 보시다시피 단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 4 3 2 1 대단합니다. 눈기인 이광섭 씨입니다. 지금 하신 이 동작은 무슨 동작이죠? 이게 바로 다 기를 모으기 위한 동작입니다. 짜식! 빠식! 눈기니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영화 매트릭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이광섭 씨. 우리 이광섭 씨가 눈을 한번 감고 계시는데 예. 이광섭 씨 프로필을 보니까 또 예전에 엄정화 씨의 또 열렬한 팬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예. 이 엄정화 씨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 엄정화 씨가 앨범을 내는 족족 사드렸어요. 예. 심지어는 이 댄스까지 제가 100% 마스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살짝 볼 수 있나요? 좋습니다. 자, 엄정화 씨 댄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눈을 감지 않고 하는 엄정화 씨 댄스 보도록 하죠. 엄정화 씨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자, 우리 눈긴 이광섭 씨가 또 이런 가요 댄스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전통춤에 또 조예가 깊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 전통춤 중에서도 제가 이 부채춤. 부채춤. 부채춤에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부채춤도 또 살짝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제가 이 부채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이 부채 잠깐. 여기 있는 부채로 이렇게 살짝 가리려는 게 아닌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투명부채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눈기인 이광섭 씨가 이제 일생일 때 큰 위기를 맞게 된
뭐 하신 거죠? 아, 키를 잠깐 모았을 뿐.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키를 많이 모으신데 일생이 때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투명 부채를 갖고 절대 눈이 감지 않는 가운데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부채 절대 눈 근처에 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께 부채 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음악 주시죠. 정말 눈을 안 감고 있습니다. 이 불길한 직전은 뭐죠? 잠깐! 지금 혹시 눈을 감고 있나요? 불채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제까지 눈을 절대 감지 않는 남자, 눈길. 이광섭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되짚어보는 이주일의 이주일 만평.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니깐요. 네. 먼저 정치면 보시겠습니다. 폴리틱스. 공직자들 잇따른 외유성 해외 연수, 비난 본물. 요즘에 이 높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그냥 줄줄이 외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요, 뭐 배우러 간다는데 그 연수 스케줄 짜는 거 보면 죄 관광 코스야. 죄다. 야, 얼마 전에 그 공공기관 감사한 양반들이 남미에 갔다가 욕 바가지를 먹고 중간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서울시 몇몇 구청장들이 남미 갔다 왔는데 이 양반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 오히려 큰 소리야. 많이 배우고 왔대요. 다음에 또 갈 거래. 아니, 남미 이과수 폭포 밑에서 뭘 배워왔는데? 어? 브라질 삼바춤? 탱고? 차차차? 아니, 이 구청장분들 아마 저 카바레 가면 인기 만점일걸요? 저 사모님, 삼바 구청장 하나 키워보시겠습니까? 인기 만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 인천의 구의원 몇몇 분들이 미국에 연수 가겠다고 스케줄 줄 알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죄다 관광 코스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보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어? 근데 연수 스케줄 보니까요, 그 미국의 카지노로 유명한 그 라스베가스도 들어있어요. 아, 라스베가스에서 뭘 배우려고? 뭐 올인? 블랙잭? 룰렛? 야, 혹시 인양반들 라스베가스에 가서 인양반 만나보는 거 아니야? 인양반? 라스베가스에서 CSI 그리선 반장 만나. 과학수사 배울 때. 그래요. 과학수사 제가 체험 코스 하나 잡아드릴게. 먼저 DNA 채취 체험. 자, 의원님들 DNA 채취합니다. 입 벌리세요. 딱 이 긁어내는데 면봉으로 긁는 게 아니라 못으로 긁어. 그냥 확 그냥. 나 DNA 10억 개 나올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무슨 체험 있을까요? 부검 체험이요? 아유, 그건 너무 심하죠. 정말 지금부터 이 주민소환제가 시작됐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공짜 좋아하는데 공짜 여행 좋아하던 저처럼 됩니다. 훌러덩 된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다음 경제면 보시겠습니다. 대부업체 세탁소만큼이나 많다. 이발소보다도 많아. 요즘 사채 문제 심각합니다. 이 대부업체 수가요, 어떻게 많은지 이 세탁소만큼이나 많대요. 하기야.